네, 안녕하세요. 미치광이 과학자 카카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카이스트의 향기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귀하게 모셨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 있는 김상규라고 합니다. 오늘 김상규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네모 인터뷰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교수님께서는 질문에 맞게 네모 빈칸을 채워주시거나 혹은 네모 빈칸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질문입니다. 나, 김상규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의 네모다.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 이제 어떤 소문이 나 있냐면은 저희 실험실이 이제 카이스트의 꽃집이다. 이런 꽃을 연구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제 맞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과 오해도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질문. 꽃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교수님, 많은 꽃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꽃은 무엇인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좋아하는 꽃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도 가장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꽃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코요테 담배라는 식물이고요. 담배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담배가 꽃이었나요? 네, 그 흡연가들이 피는 담배의 그 학명은 이제 니코티아나 타바쿰이라고 하는 종이고요. 제가 연구하는 식물은 이제 니코시아나 아테뉴아타라고 하는 이제 식물이고 여전히 담배입니다. 이제 이 식물의 꽃이 이제 굉장히 예쁩니다. 그럼 교수님 연구실에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연구실에 오면은 이제 코요테 담배라는 식물과 그 식물이 만들어내는 이제 꽃을 보실 수 있고요. 담배값이 이제 많이 이제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실험실에 와서 그걸 이렇게 말아서 피우거나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이제 교수님들을 되게 괴롭히시는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한번 제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아니 교수님. 아 네. 아니 교수님. 아 이러시면 안 되고. 제가 잠깐 그러면 흉내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하셨더라? OX 퀴즈. 네. 제가 지금까지 모은 향기는 7개이다. 향기를 모은다니 정말 로맨틱한 표현인데요. 저의 정답은 럭키 세븐. 아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답은 X. 사실은 저희 실험실에서는 향기를 모으고 있진 않습니다. 향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지 연구하는 식물에서 나오는 향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면은 얘를 향수를 만들어서 한번 팔아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몇 개의 향기를 그만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대충 본다면은 한 5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50개라니 정말 제가 틀릴만 했네요. 네, 그럼 그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최근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가장 많이 키우고 연구되고 있는 곤충의 이름은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이다. 개미랑 노린재가 어떻게 같이 나오겠습니까? 정답은 X! 안타깝게도 정답은 O입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제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 허리가 엄청 얇아서 개미허리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날카로우신데 좋은 생물학자가 될 이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는 굉장히 잘록한 노린재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록한 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시기 때의 모습이 개미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럼 이런 곤충의 매력을 느껴서 연구하시게 된 거세요? 이 노린재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동남아시아권의 콩을 가해하는 제일 해충입니다. 콩에 어떤 향을 맡고 콩밭을 찾아오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정말 생물을 사랑한다는 느낌이 느껴진 교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은 저희 실험실 친구들은 학생들은 식물이랑 소통을 할 수 있다. 에이, 이렇게 식물을 사랑하시는 교수님이 소통을 안 하시고 있을 리가 없겠죠? 바로 O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식물이랑 소통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정확한 대답은 X입니다. 실험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식물이 곤충과 나누고 있는 대화 혹은 식물이 식물과 나누고 있는 대화를 엿듣고 있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식물의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시는 건가요? 식물과 식물 혹은 식물과 곤충이 나누는 대화의 언어가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왜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가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그 물질의
기능을 해독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저희 동식물과의 교수님을 통역사라고 불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문제는 다 틀렸지만 우리 교수님의 사랑을 알아갔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원래 컨셉으로 돌아와 교수님 주시죠. 네.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네모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교수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처음 연구했었던 식물은 네모이다. 네, 제가 처음 연구한 식물은 애기장대라고 하는 굉장히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고요. 학명으로는 아라비도프시스 탈리아나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모델 식물입니다. 모델이요? 네, 저희가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쥐나 초파리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듯이 이제 식물에도 모델 식물이 있는데 분자 생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식물이라서 저도 박사과정 때 이 식물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연애에 첫사랑이 있는 것처럼 교수님에게 애기장대는 어떤 식물인가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첫사랑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식물들을 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면 늘 되돌아가는 곳이 이제 애기장대. 지금은 논문으로 글로만 만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또 애기장대라는 식물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추억의 첫사랑을 보는 느낌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재미있었던 연구는 네모이다. 네, 당연히 가장 재미있는 연구는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가장 네, 재미있습니다. 아이, 너무 예상 답변인데요? 아마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제 논문을 쓰시게 되면 알겠지만 논문을 쓰고 나면은 다시는 그 논문 읽기 싫다고. 물론 이제 정말 재미있어서 연구를 했고 지금 돌아보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순간들이 기억이 나지만은 현재 저에게 가장 재미있고 의미 있는 연구는 네,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는 네모 같은 매력이 있다. 네,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는 진화하는 매력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 자체도 진화를 하는 곳이지만 카이스트에 오셔서 이제 2학년 때 전공을 이제 선택을 하실 텐데 생명과학과를 선택하고 여기 오시면은 본인의 지식도 진화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수님의 연구실에 올 학생들에게 한마디 그리고 지금 있는 연구실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유행하는 이제 MBTI 밖에서 이제 아마 저를 보는 사람들은 그냥 T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학생들은 다 압니다. 제가 극 F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잘 알거든요. 제가 또 어디에 이렇게 빠져서 감상에 젖어 어떤 주제를 제안하면은 교수님 또 우리 낭만과학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실험실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 혹은 제가 하고 싶은 연구는 말 그대로 이렇게 낭만 가득한 과학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관찰할 때 생기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모이고 제가 그런 찾아가면서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학과 안 정하셨죠? 아, 네, 이제 정해야죠. 아, 네, 그럼 우리 실험실 가면 이제 생명과학과 오셔야 됩니다. 아, 그래도 저희 학교 학과가 아직 한 20개 가까이 남아 있는데. 오늘 너무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카이스트에서 만나요. 만나요.